자, 알파벳 먼저 불러주세요, 예빈이. 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요거 있죠? 얘는 얘하고 똑같은 글자야. 응? 글자 이름이 G예요, G. 맞습니까? 그래서 EGG예요. 뭐라고요? EGG. 모여서 무슨 소리 낼까요? 그렇죠. egg죠, egg. egg 그러면 얘가 왜 egg 됐는지 선생님 알려줄게요. 자, 제일 먼저 있는 E죠, E. E는 소리 세 가지 갖고 있어요.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에. 힘 빠졌어. 그래서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E, 에, 어 중에서 얘가 뭐 됐을까? 여기에 있는 E는. 그렇지. E가 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G는 두 가지 소리 갖고 있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더라? G? 뭐 하고? E는, 아, G는 뭐 갖다 했냐면 그 G 갖다 그랬어. G는 뭐? 그 G. 됐습니까? E는 그지 같아.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뭐가 됐을까? 그. 그래서 합쳐서 egg가 된 거예요. 한글로 쓰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글자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글자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egg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소리가 뭐? egg. egg 오케이. 소리가 뭐? 쓰는 건 뭐였더라? e하고? G하고 G. 그렇죠. G가 두번 있어도 소리는 한번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예. 예.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예. 잘 모르겠어요. 쓸수 있는 것만 썼죠? 아니요? 쓸수 있는 게 에헤이. 하나도 못 썼네? 없어가지고 안 썼어요. 네. 오, 혼나야 되겠네? 자, 알파벳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알파벳. E. 아이? 아이. 이건 대문자 I고요. 이건 소문자 L이에요, L. E, L, E. P, 그렇지. H, A. N, 그렇지. 이 글자 뭐지? T.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따라하세요. E, L, E. P, H, A, N, T. PHANT 알파벳 뭐라고요? L, L. E, L, E. 그 다음. PHANT 그렇죠. 얘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요? 그렇죠. Elephant, elephant. 따라해서요. Ella, fun, elephant, elephant. 오케이. 자, 여기 E 나왔어.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뭔데? E, 에, 어인데 여기서 뭐가 됐을까? 그렇지. 그래야지 엘러펀트가 되겠죠. 에. 그 다음에 이 글자의 이름은 L인데 L이 가지고 있는 소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을. L은 뭐? 을. L이 이제 을 소리 냈어요. 자, 그 다음에 E가 또 나왔는데 이번에 E는 무슨 소리 냈을까요? 힘 빠졌어. 그래서 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엘러. 엘러. 빠르게 하면 엘러 엘러.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PH가 있죠? 자, P는 프 소리 내고 H는 흐 소리 내요. 알겠습니까? 근데 PH가 붙어 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요. 무슨 소리 내냐면 윗니가 아랫 입술을 스치면서 윗니가 아랫 입술을 스쳐야 돼. 알겠습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PH가 무슨 소리 됐다? 그 다음 A 또 나왔어. 자, A가 내는 소리는 전에 네 가지 소리 가르쳐줬는데 기억하는가 보자.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는 A, 에,
아, 어, A는 뭐? A, 에, 아, 어. 자, 근데 여기에 이 소리를 세게 내느라고 대표 소리 냈지. 얘. 네. 얘 힘 빠졌잖아. 얘도 힘 빠졌어. 그래서 A는 무슨 소리? 어. 어, 그렇지. 힘 빠졌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글자 N인데 N이 내는 소리는? 느. 네. N은 뭐? 느. 네. 니은 소리네요. N은 느. 그 다음에 T는 착하게도 소리 하나 뭐? T가 아니죠. T. 그래서 합쳐서 elephant. Ella. Ella. F. O. F. N. T. Elephant. Okay. 쓰기 어려울 텐데 한번 도전해 볼까? Okay. 소리는 elephant. 쓰는 방법은 E. L. E. P랑 H. 그렇지. 오, 똑똑하다. PH 그다음에 A. A. M. 그렇지. 느 소리 나는 N, 니은 소리. 그다음 T. 그래서 오, 잘했어요. 합쳐서 elephant. Elephant. 오, 잘하는데? Elephant. Elephant. 오케이. 알파벳 E. 맞아. E 맞아. E. I. I. G, H, H, T, T. 글자 이름은 T. E, I, 선생님 따라해볼까? E, I, G, H, T. E, I, H, T. 이게 빠졌다. 다시. E, I, G, H, T. 그렇죠. E, I, G, H, T.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요? 한번 들어볼까? 8 뭐래요? 8 8 자, 그러면 얘가 왜 8 됐는지 보자. 자, E는 세 가지 소리 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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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서 뭐 됐을까? 오케이, 얘가 8 되려면 A가 됐죠. 예. 그 다음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혹시 아나요? 모르죠. 네.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아이가 내는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아이.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어. 그래서 아이는 뭐? 아이 E. 어. 아이는 뭐? 아이 E. 어. 중에서 뭐가 됐냐? 뭐가 됐을까? E가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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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G는 원래 그 G 같다고 했어. G는 뭐? 그 G. H는 착하게도 항상 H는 히읗이야. 자, 그런데 GH가 둘이 붙여 있으면 그 소리가 힘이 없어서 소리가 안 나고 있어요. 그 소리가 힘이 없는 소리야. 없어졌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계속해서 A야. A 됐습니까? 그 다음에 T는 착하게도 소리 하나 뭐? 그래서 다 합쳐서 에이트가 된 거예요. 에이 그흐트가 아니고 에이트야. 그흐 소리는 사라졌어. 됐습니까? 에이트. 에이트. 한번 쓰기 도전해 볼까? 오케이. 소리는 뭐? 에이트. 쓰는 방법은 이. 이 소리 나는 아이.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뭐? 아이는 뭐? I, E, O. 중에서 여기서 E 됐어요. 그 다음에 소리 안 나는? H. H만 있는 거 아니지. H 소리 안 나는 G, H 있고요. A, 그, 흐 아니고 A. 그 다음에 소리, T 소리 나는? T.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 A. A, 그, 흐 T가 아니고 8. 됐습니까? 8. 8.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T는 여기 있고요. T. T는 여기 있고요. 이 친구는
F예요. F. 알겠습니까? F. F 그다음 I S F I S H. 뭐라고요? F I S H. 그렇죠. 얘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 낼까요? F I S H 모여서. 읽을 수 있어야지 연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어? Fish. 그렇지. 오, 잘하네요. Fish. 자, 윈니가 아린 입술을 스쳐야 돼.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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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h가 아니고 Fish. 윈니가 아린 입술을 스치면서 Fish. Fish. 한국 사람들이 쓰지 않는 소리야. 영어를 쓰는 사람들만 쓰는 소리야. F 소리는 Fish. 자, 그래서 이 글자 이름이 아, 이 글자 이름이 뭐라고요? 글자 이름이 F라서 가지고 있는 소리가 뭐냐면 그 다음 I는 뭐? I, E, O. 그렇지, 중에서 뭐 됐을까? V.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P. 그 다음에 S는 쓰고요, H는 흔데 둘이 붙여 있으면 뭐가 되냐면 쉬가 돼요. 아까 전에 PH가 된다 했죠? F랑 똑같은 소리. SH는 쉬가 돼요. 그래서 SH는 뭐? P. SH는 뭐? 쉬. 그래서 합쳐서 Fish. Fish 됐습니까? Fish. Fish. 오케이, 그래서 소리는 fish. 쓰는 방법은 F I C 소리 누가 낸다 했더라? S S H. 그렇지. 그래서 fish. Fish. 오케이, 좋아요. Fish. 오케이, 그다음 알파벳. 그렇지. D, D I S H. 어, SH 또 나왔다. SH 뭐 된다 했더라? SH. 어, 그렇지. C 된다. 그러면 다 합쳐서 D I S H가 내는 소리는 맞든 틀리든. 그렇지. 뭐라고요? Dish. Very good. Dish. 뭐라고요? Dish. 자, 그러면 D는 무슨 소리? D는 D 소리야. D는 D. I는 뭐 중에 뭐? I, E, O. I, E, O 중에서 뭐 됐을까? E. E, 그렇지. 그래서 D 됐네. 그 다음에 SH는 뭐라고요? She. 그래서 다 합쳐서? Dish. Dish. 알겠습니까? Dish. Dish. 소리가 뭐라고요? Dish. 쓰는 방법은 D D, D I S H. 그렇죠. 다 합쳐서 D, Dish. Dish. 그렇죠. Dish. 오케이. 그다음 알파벳 D D A, A. 그렇죠. D A D. 모여서 무슨 소리 낼까? Dad. Dad. 뭐래요? Dad. Okay, 그럼 왜 얘가 dad 되는지 볼까? D는 소리? D. D가 D 소리를 내지 않죠? D는 D. D. A는 아이고 네 개나 써야 되네. 뭐 중에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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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렇지. A는 뭐? A. 중에서 뭐 됐을까? 어? 어? 아. 어. 에가 됐죠. 그 다음 다시 D는? D. 아니죠. D가 아니고 D. 그래서 합쳐서 Dad. Dad. 그래서 Dad가 된 거예요. A가 뭐 됐다? A가 에 됐네요. 됐습니까? Dad. Dad.
오케이. 소리. Dad. Dad. 쓰는 법. D. D. A. A. D. D. 그래서 합쳐서 Dad. Dad. 오케이. 알파벳. P는 여기 있어요. F 소리 내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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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F-A-N 그렇죠. F-A-N이야. 이 친구 자꾸 헷갈리고 있어. F-A-N. F-A-N. 모여서 무슨 소리 낼까? 맞든 틀리든 한번 들어볼까? Fan. Fan. 뭐래요? Fan. 그러죠. Fan. 됐습니까? 그럼 얘가 왜 fan 됐는지 볼까? 자, F는 항상 무슨 소리? 그렇지. 오, 소리 잘 냈어. 오케이. A는 아이고 또 숫자 네 개 쓴다. 뭐 중에? A, E, A, O 중에서 뭐 됐을까? A. A 됐나요? N 됐나요? N은 뭐 없는데. A가 됐죠. A. 됐습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그래서 Fe가 됐어. Fe. 그 다음에 N은 항상 무슨 소리? N 소리. 합쳐서 Fan. 됐습니까? Fan. Fan. 소리? Fan. 쓰는 법? F. A. N. 그래서 모여서 뭐가 됐다? Fa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D O G D O G 모여서 뭐가 될까? D. 오케이 좋았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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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선생님이 소리 안 가르쳐준 건 O만 있죠. O. 네. 그렇죠? O는 욕심쟁이야. 얘도 소리 4개나 갖고 있어. 자, 오우는 첫 번째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오우. 얘 글자 이름 오 아니야. 오우야, 오우. 오우. 오. 아. 어. 오우는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뾰족한 걸 밟았나봐. 뾰족한 걸 밟고. 오우! 오! 아! 어, 하는 것 같아. 뭐라고요? 오우는 뭐? 오우. 오. 아. 어. 앞정 알지? 앞정. 뾰족한 거. 뭐 길 가다가 그거 밟았나봐. 오! 오! 아! 어, 소리를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는 뭐? 오! 아! 어! 오! 오! 아! 어! 자 그러면 얘가 왜 dog 되는지 봅시다. D는 항상 D. 아니, D. 그렇지. O는 뭐 중에서? 어, 오! 오! 아! 어! 중에서 오. 뭐 됐다? 오. 오 됐네. 그렇지. G는 뭐 중에서? 그 랑 G 중에서 뭐 됐다? G 그래서 합쳐서 Dog 됐습니까? Dog 오케이 소리는? Dog 쓰는 법? D O G 그렇죠 합쳐서 뭐가 됐다? Dog Dog 오케이 알파벳 F I R E 자, 이 글자 이름이 뭐라고? R 뭐라고요? R 됐습니까? 그래서 F I R E 뭐라고요? F I R E 그렇죠.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낼까? 모여서 뭐 낼까? 맞든 틀리든? 한번 들어볼까?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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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얘가 왜 fire 되는지 보자. F는 착하게도 항상
그 다음 I 세 가지 소리죠. I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E 힘 빠졌어. 그래서 I는 뭐? I-E-O 중에서 뭐가 되었을까? I가 됐죠. I.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P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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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 글자 이름이 뭐라고요? R은 항상 R 소리네요. R은 R. R은 R. 그 다음에 끝에 오는 E는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합쳐서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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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까? Fire. 쓰기 도전해 볼까요? 소리는 fire. 쓰기 쓰는 방법은 F. F. I. O. R. E. 오케이, 좋았어요. 됐습니까? 자, 오늘 몇 호 하고 있어요? 4호 하고 있죠? 네. 오케이, 3호 한 번 더 해야 돼.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 김예, 뭐였더라? 김예은. 아.